경주랑 포항 지진이 왔잖아요. 그때 제가 건설회사 있을 때 네. 이제 난리가 났죠. 왜냐하면 이제 특히 저희가 포항에 이제 아파트 현장이 있었어요. 오. 그러니까 이제 입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제가 몇 번을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, 그때 사실은 저희가 내진 설계에 대한, 저희도 한 30층 정도 높이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네. 저희가 본사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신기술 시스템을 많이 적용을 했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지진이 나온 다음에도 저희가 뭐 균열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. 사실은 그때 되게 뿌듯했죠. 그래서 가서 공청회 때 네. 이제 우리 입주민분들한테 제가 싹 설명을 하고,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박수 다 치고 제가 퇴장을 했죠. 네, 그래서 되게 뿌듯한 일인데.